했답니다. 옛날에 이래 꽃을 놓으면요, 이렇게 앞문으로 갔다가, 이거 치러갖고, 뒷전지문으로 나가고는 여기 꽃나도 없어요. 다 집어가고. 그렇게 무전을 좋아하던 꼬마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들에겐 그리운 고향에 마실 겁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능이 소확이 적었다는데 이 마을은 아닌가 봅니다. 꽤 많습니다. 여기가 니길버섯 단지요. 여기가. 예. 니길버섯 단지 돼갖고 동네 사람이 가서 마음대로 못 따. 동동이로 따야지. 아, 좋네. 그쵸. 꿈을 거서 일어났잖아. 덕유산은 참나무 군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뿌리 가까이에 자라는 능이도 많은데요. 항암 효과도 탁월하지만 향도 그만입니다. 능일버섯하고 이거하고 곰치에다 싸먹으면 아주 배합이 돼. 능이로 국물을 우려내면 고기에 누린내를 없애주고 맛을 좋게 해주죠. 아니, 알맞게 쌈, 알맞게. 알맞게 쌈아졌어. 진짜 잘 됐네. 가난해서 아끼고 아껴 살다 보니 곳간이 풍족해지고 인심도 좋아졌다고 마을 분들은 자랑을 하셨는데 이 닭백수 하나만으로 그 인심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김평녀 어머니는 누가 오더라도 밥 한 끼를 먹여 보내야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가슴속에 묻어든 어머니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 딸이 너희 이렇게 팔남매를 키웠는데 네. 그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가고 자식 이런 거는 진짜로 맞기가 맞고 살기가 힘들어. 그 동갑내 같이 난 아들 보면 명월세로 오면은 또 막 그렇게 생각이 나고. 큰 아들이 좋아하던 무밥입니다. 곁을 떠난 지 10년이 다 됐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가을 거지를 하면 가장 먼저 이 밥부터 챙깁니다. 8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낼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자식들이 있기에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었죠. 하지만 기둥처럼 의지하던 큰아들을 가슴에 묻던 날 어머니의 소박한 소망은 빛을 잃었습니다. 자식이 슬프면 어머니 마음에는 핏물이 배이고 자식이 기쁘면 어머니 마음에는 꽃물이 번지는데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겨울 들녘에 찬바람처럼 휑한 마음을 다 잡아준 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식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3년 전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담배 엮는 것은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때 담배 엮고 맨날 밤에 잡지도 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랬죠. 형만 자식이고 나는 자식도 아들도 아니냐고.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어머니 그거 드시고 기운 내라고.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각 안 하려고. 단 한 번도 자식으로부터 마음을 거둔 적이 없는 어머니. 그 마음이 전해져 막내 아들 한석 씨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웃 아주머니의 아들 친구까지 푸짐한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맛있게 먹는 아들 모습에 어머니는 배가 부릅니다. 이게 음식 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마 똑같은데 변한 게 엄마만 늙어가네. 아, 저기 세월 간 세월이 어떻게 붙더라. 옛날 같았으면
어머니가 이걸 다 혼자 해가지고 저한테 다 밥상째로 들여다 주셨을 건데.